정말 때려박을 대로 다 때려박았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전 2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네. 있는데요. 은총 씨가 뭐 이펙터의 세팅에서부터 이번엔 아예 이펙터 개발까지 참여를 하신 네. 네, 그런 페달이 올라가 있는 보드입니다. 이 프로페셔널 버전 2는 가격이 397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실제로 올라간 것들에는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달보드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한 그 금액을 다른 이제 페달들을 구매를 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한 그런 모양새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원래 들어가 있었던 이펙터 케이스가 클래식 2SC 이게 27만 3천 원이거든요. 정가가. 지금 락보드 쿼드 4.2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19만 9천 원, 약한 8만 원 정도의 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할인가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차이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트레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드에서 세이브한 게한 5만 원 정도, 네.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원래 또 텀누스 디럭스가 이번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네, 본다이의 시게즈 오버드라이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본다이의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가 하나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가 두 개인 거죠. 두 네. 개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레드락스의 네,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네, 레드락스의 사운드까지 여전히 들으실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드라이브와 디스토션의 투탑으로 거의 뭐 확정이 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프리즘 부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서만 그 다이나믹 계열을 이만큼 케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엄청난 거의 거죠. 네, 다이나믹 계열만 한두 배로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아. 줄리아의 왈로스오디아의 줄리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저기 삼신기라고 얘기했었던 그 왈로스오디오의 세팅들이 이번에는 아예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돼서 메리스로 올라갔습니다. 네. 네, 메리스도 예전에 저희가 처음 리뷰를 했을 때 충격적인 사운드와 그래서 그리고 프리셋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아주 감탄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아예 메리스의 프리셋 스위치까지 올리면서 네. 그렇게 많이 만질 수 있는 프리셋을 아예 4개까지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네. 있게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사이즈도 두개 밑에 딱 놓으니까 딱 떨어지고 너무 예쁘네요, 네, 요렇게가. 이게 네. 그 디자인도 엄청 많이 신경 쓴것 그니까요. 딱 같아요. 이렇게 합쳐갖고 보드에 올릴 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두 개를 한꺼번에 프리셋을 잡아서 Y잭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는 폴리문에 해당하는 네, 프리셋 4개를 은총 씨가 미리 저장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폴리튠 3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디케이의 콰사르. 네. 네. 콰사르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뭐 이게 좀. 카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리뷰를 했을 때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는데 페이저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네. 페이저 이외의 사운드들도 엄청나는데 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도는 느낌이 나요. 아,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나 네. 그러니까 뭐 페이저의 하나의 사운드가 아니라 소리가 막 이렇게 도는 느낌이 그렇군요. 나거든요. 되게 그래서 컴팩트한 페달인데 되게 아주 좋은.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공간계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 거의 다 만들 수 있지만, 얘를 통해서 아예 우주로 안드로메다로 그렇지. 보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사운드의 확장성 자체가 콰사르 때문에 정말 몇 배나 더 네. 넓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틴 3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익조틱의 XW1 와우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모델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A3 커스텀 네. 볼륨. 이 A3 스톤박스 커스텀 볼륨은 볼륨 페달 자체가 정가가 42만 2천 원에 할인가가 33만 8천 원.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이렇게 높은 가격인 이유가 뭐냐면, 볼륨 페달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차이의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이제 프로 아마추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볼륨 페달을 단지 볼륨을 그냥 올리고 내리는 그냥 그런 온오프의 기능으로만 쓰시는 수준에서는 어떤 볼륨 페달을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볼륨 페달을 통한 어떤 주법을 활용하셔야 하는 중고급자 이상의 연주자들한테는 이 볼륨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그래프의 이 감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진짜 산술적으로 0에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싹 치고 올라오는 페달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페달이 틱하고 튄다거나
아니면은 페달의 그래프 자체가 약간 일정하지 않게 뭐 쑥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반대로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불만이 많은 연주자분들은 아예 익스프레션 페달을 통해서 디지털적으로 볼륨을 케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거의 그런 디지털적으로 볼륨을 케어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한 볼륨 그래프를 가진 커스텀 페달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가격이 4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간 거고요. 은총식이 계속 반려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다. 뭐 일단 제가 그 A3 스톤박스의 양 사장님한테 볼륨 페달을 개발을 일단 첫 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 사장님이 그러니까 딱 그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 프리즘 부스터도 뭐 그렇게 만들어지 힐송 기타리스트랑 이 잭슨 오디오랑 계속 만들어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고 나는 이제 사운드 어드바이저로 계속 하고 이제 완 그쵸, 계속 네.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양사님은 제품을 개발하고 네. 또 수정하고, 들어보고 네. 수정하고 피드백 수정, 주고 수정하고 계속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만든 데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세션 기타리스트들이 쓰기에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은총씨 인스타 보니까 그 양 사장님하고 우리 버즈비 동환 사장님하고 미팅을 주선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사업 수반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이게 A3 커스텀 볼륨이 워낙에 퀄리티를 지금 인정받아서 실제로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요. 네. 뭐 일단은 뭐 외국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네. 실제로 마이클 탐슨이 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마이클 탐슨은 뭐 많이 쓴다고 하지만 마이클 탐슨이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볼륨 페달 뭐 연습실에 한 20개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거 쓰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50 갔는데 50개가 쌓여 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이런 거잖아. 뭐 니네가 갖고 와 봤자겠지 뭐. 했는데 마이클 탐슨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번 미팅 때도 다음번 미팅 때도 해서 계속 그냥 예전에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그래 들려줘 봐 이거였는데 다음번에는 가니까 약간 차나 한 잔 하고 가. 아 그렇군요. 완전 그러니까 신뢰를 얻어서 네. 뭐 라이브 때는 뭐라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레코딩 때는 100% 참여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뭐 국내에 뭐 탑 세션 기타리스트 분들도 그렇죠.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A3 커스텀 볼륨이 달려서 이 옆으로 이렇게 넓은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400만원이라는 가격이 그냥 가격만 보면 비싸지만 이 팩터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그렇죠. 가격이고요. 오히려 사실 싸게 정말 출시가 잘 된 그런 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진짜 탐이 나요. 뭐 나머지도 나머지지만 저도 볼륨 페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발로 밟아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발맛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작감이 이게 정말 뭐 형님도 아시겠지만 보스는 그렇죠. 네. 어니버는 그죠. 그 나머지 애들도 뭐 좋다고 하는 뭐 써봐도 뭐 다 좀 맞아요. 조금씩 있어요. 그 튀는 지점이 있어요. 튀는 지점이 네. 있는데 얘는 아까 저 손으로 눌러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프가 완전히 무슨 신스 그래프 디지털로 딱 잡아놓은 것 같은 네. 사운드가 아날로그로 나옵니다. 사실 저도 볼륨 페달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볼륨 페달을 20만 원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가려면 확실히 돈을 더 지불을 맞습니다. 하고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볼륨 페달을 일단 바로 여기서부터 모니터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튀는 지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자, 이렇게 뭐 많이 들려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심지어 손으로 했고 네. 대충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볼륨 페달 리뷰할 때 보면은 이걸 잡고 어디가 그 튀는 포인트인지 알고 접근하려고 이걸 조정을 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걸린다. 그러니까 네, 발로 그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개발이어도 그냥 됩니다. 개발. 아 진짜. 아무리 개발해도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볼륨 페달 이거 페달링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진짜 정말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밟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 지금 손으로 누르다 보면은 사실 이게 손으로 누르는 데는 디테일하게 누르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틱틱틱 이렇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A3 커스텀의 볼륨 페달 먼저 모니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바뀐 거 바뀐 게 시계즈, 역시 시계즈 브레이커스. 네, 네, 브레이커스를 한번 그럼 들어볼까봐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페달이에요. 네. 자, 이게 기본 톤이고요. 전부 다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요통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똑같은 네, 예, 아까 시케즈와 똑같은 역할. 네네, 위에는 컴프가 네, 컴프, 밑에는 내추럴. 자, 내추럴이고요. 컴프가 확 먹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케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시케즈가 좀 더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이라면, 네, 브레이커스는 말 그대로. 네. 조금 더 진짜 브레이킹한 사운드를 내주네요. 네. 약간 조금 더 날이 좀 더 서 있는 느낌, 좀 더 풍성함에 집중을 한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사운드 세팅이 두 개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브레이커스는 이런 사운드, 시케즈. 네, 지금 비슷한 게인 양에서 확실히 둘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두 개를 같이 커서, 네, 같이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 네, 이렇게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드락스와 브레이커스의 상성을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기어를 이용해서 정말 풍성한 사운드와 게임을 네,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죠. 네, 레스폴로 한번 강하게 만든 게인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커스 말고 시케즈로 만들어서 부스터까지 얹어볼게요. 아우, 이 기타 치려니까 불안해 죽겠어. 너무 비싸. 너무 비싼 기타라서. 700만원짜리 기스나며 사장님 고위계약을 바로 네, 하신다는. 야, 거의 뭐 살아나올 수 없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 사운드 이쯤에다가 맞춰놓고요. 시케즈부터 올라가고. 시원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뭐 엄청나네요. 네네. 일단 여기 이 다이내믹 계열 쪽에서 오버드라이브가 두 개에다가 뭐 레드락스에다가 부스터까지 들어가니까 뭐 일단 뭐 개인 뽑아낼 수 있는 그 한계치도 굉장히 높고 거기다 사운드 퀄리티도 정말 알이 굵은 시원시원한 아주 맞습니다. 고급스러운 개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은총 씨가 한번 여기서 개인이 어떤 걸 해드릴까요? 개인이 아닌 나머지 이제 공간계들만 이용해서 클린 사운드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렇죠. 만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또 약간 네, 은총 씨의 제가 좋아하는 추천 프리셋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셋까지 사용하셨어요. 대박이네요. 와, 볼륨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게 돼? 와. 네, 이번에는 개인 톤으로 한번 멋진 프리셋 톤 네.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시죠. 개인 톤, 뭐 딴 거 필요 없죠? 네, 그렇죠. 레드락스면 끝나죠.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네, 올인원 프로페셔널 보드 398만원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정말 끝판왕들만 모여있네요. 정말 이번 버전 2가 되면서 네.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작들도 워낙에 좋았습니다만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과 포커싱이 좋아진 네, 그런 보드들 네.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 빈티지가 있잖아요. 네네. 빈티지한 모델들만 모아놓은 빈티지 보드도 저희가 다음번에 따로 네.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부터 정리하는 한 줄 병드릴게요. 네. 어벤져스가 모였다면 진짜 이게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달계 어벤져스. 네, 네. 페달계 어벤져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인피니티 워에 가까워. 아, 그러네. 네, 거의 그 정도죠. 그럼 저는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 볼륨 페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희들의 볼륨을 절반으로 줄여주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네.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저는 뭐 다 좋았습니다만 또 더더욱이나 AC 켰던 볼륨에 완전히 좋아서 매력이 빠져서 네, 충격적인 올인원 페달보드 프로페셔널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눈빛이 먼저 준비해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